당신의 꿈과 직업은 안녕하십니까? 미리 만나보는 생생한 직업의 세계. 길을 찾는 여러분께 그 해답을 드립니다. 랭키쇼. 자, 위클리. 야, 이제 뭐 완연한 가을이다 보니까요. 영화와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왜 이렇게 저는 눈물이 많아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성이 예민해진 것 같은데요. 지연 씨는 혹시 어떻게 보내십니까? 네, 저는 사실 어릴 때 외국에 많이 살았다 보니까 요즘 많이 힘들지 이런 말 한마디에도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하고요. 네. 또 밥 한 끼 사주는 분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유, 진작 말하지 그러셨어요. 네, 오늘 저녁 한 떡 그냥 콱 쏠게요.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우리 취준생들을 감동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100만 취준생의 알쏭달쏭 속마음을 알아보는 랭킹쇼. 오늘의 주제는요. 네, 취준생을 감동시킨 회사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랭킹쇼. 자, 위클리. 오늘도 우리 한정현 학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옆에는요, 저희 랭킹쇼 잡 위클리에 그렇게 나오고 싶다고 정말 오매불망하신 분입니다. 우리 김수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언론인을 꿈꾸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네, 참 네. 한국외국어대학교 훌륭한 대학원. 제가 또 거기 나왔기 때문에. 선배님. 자, 좋습니다. 그리고 취업 컨설턴트 우리 박우식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의 취업을 책임지겠습니다.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입니다. 네,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 시청자분들에게요.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는 취지에서 감동이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이 살아가면서 감동을 받았던 경험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박 대표님? 저는 이제 제가 2009년 그 당시 이제 회사를 재직할 때 무료로 학생들 취업 컨설팅을 주말마다 해줬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 도움으로 취업을 했던 학생이 이제 나중에 취업이 된 다음에 손편지를 써주더라고요. 아, 고맙다고. 아, 정말. 예, 오랜만에 요즘 이제 손편지 쓰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혹시 네. 뭐 선물 같은 거나? 선물은 따로 없었고. 아, 그래요? 네. 그게 좀 아쉽네요. 예. 선물까지 딱 두둑히 넣었으면 좀 아쉬울 텐데. 혹시 어떠세요? 네. 어떤 게 감동인가요?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친구가 이렇게 무심하게 딱 초콜릿 네. 하나를 딱 던져주고 가더라고요. 근데 아, 정말 힘들었는데 저는 그게 좀 감동이었습니다. 아, 하나를 던지고 왔는데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무심하게 딱 던져놓고 갔는데 뭔가 그래도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이런 마음에. 네. 남자였나요? 아니요, 여자입니다.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방송할 때 무시고 그냥 초콜릿 한 박스 제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정현 씨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작년에 들었던 수업인데 그 교수님이 제가 수업 시간 배고프다 찡찡거렸더니 저한테만 과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감동받았었어요. 네. 아우, 좋겠네요. 혹시 오늘 수현 씨는 어떤 경험? 아, 저는 입사 지원서를 계속 내는데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우울해졌었어요. 근데 이제 우울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던 친구한테 갑자기 진짜 보고 싶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 문자 한마디에 좀 감동을 받았었던 아직 나를 잊고 있지 않았구나 그런 거. 네, 그래서 네. 이제 바로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취준생을 감동시킨 회사 베스트4입니다. 자, 1위, 2위, 3위, 4위. 근데 우리 취준생을 감동시킨 회사 어떤 게 있을까요? 나를 뽑아준 회사? 아니면 진급을 빨리 해준 회사? 자, 4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4위입니다. 따뜻한 탈락 통보 매일 이수그룹. 아, 여기 어떤 얘기냐면요. 이수그룹이요. 화학 건설 분야를 대표하는 중견 기업인데요. 작년에 한 채용 담당자가 서류 전형 결과를 발표하면서 탈락자들에게 전한 메일이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아주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떤 네. 내용이 이렇게 호응 받았습니까? 네, 그 감동의 메일을 보낸 주인공은요. 바로 지난해 1월 이수그룹에 입사를 해서 처음으로 채용 업무를 맡은 새내기 사원이었습니다. 네. 언론 인터뷰에서는요. 이 편지가 취준생들에게 아주 큰 호응을 받은 이유는 취업 전쟁을 겪은 지 얼마 안 된 사원이 직접 편지를 썼기 때문에 공감대가 넓었던 것 같다라고 네. 설명을 했습니다. 취준생 시절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떨어졌었어도 이제 신입사원이 어떤 내용 때문에 해서 좀 용기와 희망을 주고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 그 편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쑤그룹 HR팀 채용 담당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공채에서는 귀하를 모실 수 없게 됐습니다. 저 또한 취업준비생 시절 수차례 고배를 마셨습니다. 당시 탈락 문구의 붉은 색깔만으로도 당락을 맞출 수 있었던 정도라 이렇게 긴 글은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었기에 지금 이 글을 쓰려니 참으로 조심스러워집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귀하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니 오늘의 서류 발표로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신 것은 이야기 하나하나 정말 멋진 것들이었습니다. 네.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지원하셔서 이후 좋은 인연으로 다시금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네. 이렇게 편지를 딱 쓰니까 정말 감동적인 것 같은데. 좀 묘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떨어진 건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혹시 두 분은 만약에 떨어졌지만서도 이런 메일을 받으면 어떨 것 같은지 좀 솔직한 느낌으로. 떨어지면은 뭐 상심을 한다거나 기분 상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런 편지를 받으면은 진심이 너무 느껴져서 또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고 또 지원을 하면 붙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회사 같아요. 네, 수현 씨는요?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사실 취준생 입장에서 이런 따뜻한 메일을 받으면은 감동을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떨어진 것보다도 좀 용기와 희망과 지지와 후원을 줬으니까 감동적일 거다. 실제요, 이 이수그룹 채용자의 메일을 본 취준생들의 반응도 참 감동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취업에 수십 차례 낙방하며 자존감을 잃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따뜻한 편지에 힘이 납니다. 아, 바로 이런 거였군요. 또 다른 취준생은요. 취업에 낙방한 취준생 입장에서는 어떤 위로도 와닿지 않은 게 사실이다. 통보를 아예 안 하거나 천편일률적인 멘트를 써놓은 것보다는 진심이 담긴 긴 글이 취준생에게 힘이 됐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 기업들이 지원자들도 고객이라는 생각으로요. 이 압박 면접도 없어지는 추세고 이렇게 불합격 통보에도 어찌 보면 이제 한 신입사원의 노력도 있긴 하지만서도 참 다양해진 것 같은데 박 대표님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는. 예.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그 실제로 이제 구직자들, 취준생들이 기업들의 어떤 갑질로 인해서 자기가 을이라는 차별을 느껴본 적이 있다라는 설문에 90% 이상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을로서의 어떤 차별을 많이 이제 느끼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통계상으로도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 을로서 차별을 느끼냐고 물어보니까 불합격 통보를 안 해줘서 이제 그렇게 느낀다라고 답변한 친구들이 한 5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기업에서 불합격 통보를 안 해주는 비율이 한 6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격자만 통보해주고 그렇죠. 불합격자는 아예 연락도 안 해요. 저도 이제 기업에 있으면서 불합격자들한테 따로 이제 통보를 해줬던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수그룹의 이제 그 채용 담당자의 어떤 메일을 보니까 저도 좀 많이 반성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이런 작은 관심들이 기업의 어떤 이미지를 바꾸는데도 굉장히 큰 이제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좀 기업에서도 많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것도 정말 사람이 사는 생활 중에 하나인데 남녀 관계 헤어질 때도 뭔가 이유를 알려주면 좀 그래도 덜 하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으니까 그 느낌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 정현 씨랑 수현 씨도 지금 열심히 자소서 쓰고 또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할 텐데요. 이렇게 결과를 안 알려줘서 속상하고 난처했던 적 있어요? 저도 공채 같은 거 보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준다는 그런 안내 문구가 나온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합격을 했으면은 그런 통보를 받잖아요. 네. 근데 그 합격 통보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 내가 떨어졌나 내가 뭐 연락처를 잘못 기입했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불합격자들에게도 그 기업들이 통보를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우리 방송 보시는 우리 HR이나 뭐 인사 담당자분들은요 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떨어진 분들은요, 여러분의 고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해에 또 다른 정말 뛰어난 신입사원이 될 수 있으니까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준생을 감동시킨 회사 4위는요, 이수그룹이었는데요. 3위는 어떤 회사가 랭킹될 수 있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3위입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위드 이노베이션? 아니, 이게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이 국내 숙박 앱 서비스 제공하는 위드 이노베이션이요. 면접관이 지원자를
직접 찾아가서 면접을 본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이게 우리나라 얘기입니까? 아니면 미국 얘기입니까? 네, 믿기 힘드시죠? 네. 이 채용자는 지원자에게 면접 문자를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요, 이 지원자는 본인이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문자로 발송을 해서요, 이 면접관과 1대1로 면접을 보는 파격적인 채용 방법입니다. 이 면접 또한 딱딱한 질문보다는요, 평소 성격과 습관, 그리고 뭐 살아온 배경 등 이 지원자의 전반적인 인생 이야기를 30여 분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실제 찾아가는 면접을 통해 합격한 사원의 말을 들어보면요. 편한 공간에서 인사 담당자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입사 후 나의 직업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먼 길을 찾아와 준 회사의 배려에 감동을 해서 입사를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찾아가는 면접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시간 비용 측면에서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그럴 수도 한데 있겠네요. 또 면접 응시하는 응시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면접이라는 그런 상황 환경이 되게 막 하고 싶은 말도 다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네, 그런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런 분위기면은 할 말 다 하고 네. 한없이 끝낼 것 같아요. 네. 우리 수현 씨는 어때요? 저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원리 원칙주의자인데 면접관이 직접 찾아오면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내가 뭐지?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수현 씨는 원리 원칙주의자? 네, 약간. 혹시 제가 선배라고 오는 막 한 거 없죠? 어떤 것 좀 알려주세요. 네. 아니 근데 또 제 입장에서는 반대로 왜 우리가 면접장 하면은 뭔지 좀 긴장이 되고 우왕청심을 하나 먹어야 될 것 같다 보니까 자기 실력 발휘를 못해서 오히려 찾아오면은 내 마음대로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또 수현 씨 말도 좀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국내 숙박 앱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왠지 다음에 숙박을 찾는 이 앱을 좀 쓰고 싶다는 그런 좀 홍보도 야 살짝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면접 보는 분들이 전부 이렇게 해서 이게 보면 이게 사실은 또 기업의 홍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어떤 감동을 주는 회사인지 우리 노지연 취업캐스터 직접 가져보셨죠? 네, 저 취업캐스터 지연이가 취업 한파를 녹이는 따뜻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업 현장의 목소리를 리얼하게 전해드리는 맑음, 흐림, 잡, 기상도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캐스터 노지연입니다. 오늘 잡기상도가 화창하게 문을 연 곳은요. 도전 그리고 열정으로 똘똘 뭉친 젊은 인재들의 꿈의 회사 위드 이노베이션입니다. 독특한 채용 방법으로 취준생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주는 현장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찾던 위드 이노베이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담당자님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담당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어때와 호텔타임 두 가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비스를 대표하는 캐릭터 콩이입니다. 그렇구나. 아, 너무 귀엽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가 제가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참 생동감 넘치는 것 같은데 혹시 회사 소개 구경 잠깐 시켜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저 따라오시죠. 아, 네. 가겠습니다. 와. 왼쪽으로 보시는 곳이 고객센터이고요. 아무래도 숙박 사업이다 보니까 고객분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 가동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오면 이제 부서별로 인사팀, 재경팀, 운영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서열이나 이런 게 강조되지 않고 부서별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 이게 저희 임직원분들이 이제 입사하고 나서 비전과 미션, 그리고 액션 플랜을 각각 수립한 다음에
전 직원이 모인 곳에서 본인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액션 플랜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 발표를 한 문구를 액자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경로의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서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네. 그렇구나. 와, 진짜 재밌습니다. 아, 여기가 강당이구나. 직원분들이 여기 서서 이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인의 미션과 비전, 액션 플랜을 발표하는 자리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군요, 회사가. 네, 저희는 정말 전 직원들이 굉장히 젊고 역동적이어서 네. 가족처럼 더 친근하게 일하는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정말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네. 같네요.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 개인 수면실이 있거든요. 헉, 수면실이요? 예. 아무래도 숙박 사업을 네. 하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직접 수면실이요? 체험할 수 있는. 어머, 와. 숙직실은 아니고요. 수면실입니다. 이 휴식할 때, 네, 그렇죠? 와, 정말. 일을 하다가 피곤하면 하면 이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 위드 카페라고 이제 일종의 북카페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임직원분들이 해당 팀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책을 주문 요청을 하면 편안하게 차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잠깐 봤는데요. 그 베스트셀러는 물론이고 정말 재밌는 책들 많더라고요. 네. 정말 잠깐만 둘러봐도요. 이렇게 좋은 회사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이 위드 이노베이션이 특이한 채용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혹시 제가 그거를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제가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기다리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지현 지원자님 맞으시죠? 네. 위드 이노베이션에서 면접 보러 온 이재경 팀장이라고 하고요. 편안하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소 여기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가 사실 제 학교랑 가깝고 또 제가 가장 익숙한 장소이다 보니까 오늘 여기서 면접을 보면 좀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택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편한 장소시니까 네. 떨지 말고 천천히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이력서 사항 검토를 먼저 했는데요. 경력 위주로 먼저 여쭤볼게요. 경력 사항이 굉장히 많으세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이력이 있을까요?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요, 그 삼성그룹에서 했던 열정기자단 활동인데요. 이 열정기자단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처음으로 직접 나가서 어떤 사건을 능동적으로 취재를 하고 또 거기서 현장 리포팅을 하고 기사 작성을 하면서 특별한 색다른 활동이어서 재미가 있어서 네, 기억에 남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지현 씨는 좀 어떤 역할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좀 주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이 좀 우울해하면 우리 여기가 맛있다더라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제가 직접 추진을 해서 갔다 왔던 적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글로벌 TV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요. 글로벌 TV는 캐나다의 5대 방송사 중 하나예요. 저는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수학을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었는데요. 캐나다에서는 아무래도 그 수학이나 과학 면에서는 한국보다는 교육 과정이 좀 느려요. 그래서 제가 수학 영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캐나다에 가니까.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면접 결과는 저희 채용 담당자님께서 다음 주까지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 위드 이노베이션에서 인사 팀장을 맡고 있는 이재경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금 찾아가는 면접 모의로 해봤지만 참 떨리는 것 같아요. 이 찾아가는 면접 실시하게 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경력직 위주의 채용이 좀 많다 보니까 재직자들은 좀 시간을 할애해서 면접을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재 제주에 입각해서 저희가 좀 찾아가서 그 근처에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 실시하고자 진행을 좀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알고 있는 편안한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본연의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런 모습이 좀 좋을 것 같아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면접을 하면서 지원자들의 어떤 점을 주로 중요하게 평가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1차 면접 때 전문성이 검증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인지상 기반으로 한 조직 적합성 면접을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셨던 경력 위주로 체크도 많이 하고 성향 체크, 그다음에 얼마나 저희 회사랑 잘 맞는지에 대한 궁합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직접 찾아가다 보니까 그 힘든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우세요? 아,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30분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데까지는 사실 2시간 정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사실 그쪽에 직접 가서 인재를 모실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그 정도는 힘들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위드 이노베이션에 지원하고자 하는 취준생들에게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드 이노베이션에 지원해 주시는 지원자분뿐만 아니라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준생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과도한 스펙 쌓기보다는 본연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찾아가는 면접을 하는 이유도 떨지 않고 본인의 정말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취업 준비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찾아가는 면접으로 실제 합격하신 사원분을 제가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아, 저기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한번 저랑 따라오시겠어요? 아, 좋습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찾아가는 면접으로 채용된 문태선 사원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어떤 일 하시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그 여기 어때 어플에서 보여지는 그 모텔이랑 호텔 업주님들 그 광고 이제 컨설팅 도와드리고 또 이제 새로운 그 업소를 저희가 발굴을 해가지고 제휴 맺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드 이노베이션에 찾아가는 면접을 통해서 입사를 하신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일단 면접이라고 한다면 좀 딱딱한 분위기를 좀 예상할 수 있는데 제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하다 보니까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태선 씨만의 합격 비결이 있을까요? 합격 비결이라고 한다면 좀 웃기겠지만 저는 일단 좀 솔직한 마음을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해서 이 회사에 들어와서 같이 성장해서 같이 나누자 이런 생각으로 좀 임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제 여기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아, 이제 일주일? 네. 그러면 아직 적응하느라 좀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 위드 이노베이션 입사해보니까 어떠세요? 만족스러우세요? 일단 제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잘은 모르지만 회사가 이제 그 구성원들에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는구나라고 좀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영업부에 있는데 회사 차량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어서 좀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한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저기 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각 구성원들의 뭐 비전이나 미션 그런 것들을 다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만 하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드 이노베이션에 입사하고 싶은 취준생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또한 함께 성장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취업이 목적이 아닌 같이 성장하고 같이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문을 두들기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회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채용의 혁신, 열정으로 똘똘 뭉친 이들이 꿈을 꾸고 함께 성장하는 곳. 위드 이노베이션에서 꿈을 찾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의 잡기상도 위드 이노베이션 맑음! 맑음?
크림?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위드 이노베이션 제가 꼭 한번 해서요. 지역에 강연할 때 제가 꼭 활용해보겠습니다. 네, 이 감동의 물결 계속 이어나가 볼까요? 요즘 인터넷에 가슴 뭉클해지는 영상이 있어서 네. 제가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무관심한 지하철 안에서 이 면접을 보러 가는 취준생이 다급하게 나에게 부탁을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영상 함께 보시죠. 본인의 남동생이 취업하는 것처럼 많이 도와주시네요. 네. 나 나이 들었나 봐요. 저런 거 보다가 눈물이 나요. 저도 콧잔등이 시큰해지는데요. 이분은 아예 매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니 우리 사회가 따뜻하네요. 네, 이렇게요. 이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한 회사의 서포터즈 팀이 제작을 한 영상인데요. 저는 왠지 좀 눈물이 나는 것 같던데 어떻게 나나요? 보셨어요? 나이가 먹어서 눈물이 나나 봐요. 이거 왜 이러지? 진짜 세상이 너무 네. 아름다워요. 네. 우리 수현 씨는요? 세상이 뭐 살기 안 좋아졌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각박해졌다. 근데 저 영상을 보니까요. 아직은 살만하다. 뭐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도 저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저 자신이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영상인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을 접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위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청춘들이 좀 더 길을 살릴 수 있도록 많이 좀 격려와 응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인사부 들어갈 때요. 네. 떨어졌다고 연락 안 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비인간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갑자기 그냥 마음이 뭉클해지는데. 자, 4.23이 알아봤는데요. 이에는 우리를 감동시킬 어떤 회사가 있는지 한번 열어봐 주시죠. 네, 2위입니다. 면접 점수 제공 롯데그룹입니다. 맞습니다. 이 취준생들이요. 제일 답답한 게 내가 왜 떨어졌는지 또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 그냥 한 1점으로 떨어졌을까 하고 준비를 또 안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만족으로 그냥 준비를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혹시 이거 다들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의 취약점을 알아야 다음에 지원할 때 개선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은 알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답답할 것 같아요. 답답할 것 같아요. 우리 지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게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몰라서 사실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전화를 사실 해보고 싶어도 뭔가 나 왜 안 됐죠? 이렇게 따지는 것 같아서 좀 꺼려집니다, 사실. 네. 박 대표님은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이 롯데그룹의 어떤 이런 시도는 굉장히 이제 그 구직자들한테 많은 긍정적 호응을 받고 있고 네, 실제로. 네. 이제 많은 이제 구직자들이 면접 과정에서 불합격을 하면 가장 답답한 게 나는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왜 떨어졌을까?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지원자가 면접자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다 그러면 그 지원자가 다음에 본인이 좀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이런 제도가 좀 더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구직자들의 어떤 면접 과정에서 좀 답답함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내가 그거에 대한 면접 점수를 알다 보면은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객관적으로 뭘 그렇죠. 준비해야 되는지 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롯데그룹은요. 지금도 이 하반기 공채 전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하반기 공채에 1,300명 규모의 롯데리아, 그리고 롯데월드, 대홍기획 같은 그 13개 정도의 계열사는요, 면접을 할 때 자율복장을 허용하는 등 열린 채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면접 전형별로는 지원자의 점수를 매겨서 이메일로 피드백을 보내고 있고요. 취준생들에게는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역량 면접, 프레젠테이션 면접, 토론 면접, 임원 면접에서 이 지원자의 점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각 스테이지별로 알 수 있고요. 또 지원자 평균과 합격자 평균, 지원자 점수 세 개를 비교한 막대 그래프도 제시를 해준다고 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요, 지원자가 자신의 강약점을 분석을 해서 응시에 도움이 되도록 돕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모든 회사가 사실 이렇게 사려 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점수 공개해주는 회사 어때요? 감동적이죠? 네, 정말 좋아요. 제가 고3 때 모든 학교가 다 떨어졌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는 진짜 떨어진 이유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떨어져서 답답했었는데 이렇게 알려주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합불 결과도 좀 긍정적으로 기분 좋게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겠네요. 네. 사실 저는 정장을 입으면은 언니 옷 훔쳐 입은 애 마냥 되게 안 어울려요. 네네네. 사실 이제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면접을 가면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이 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일단 이것부터가 약간 파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내가 목표로 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얘기를 잘하신 게 사실은 저는 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그 뭐 양복을 입거나 정장을 입는 거 괜찮을 텐데 사실은 또 대학생들 입장에서 이 면접을 보면서 그것도 일일이 목구에서 빌려 입는 학생들도 저는 많이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요거 또 제일 좋은 게 갑자기 아내가 저보고 너 나가! 저한테 그래요. 이유를 말해달라고. 그냥 나가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취준생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분석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한 게 사실은 자기는 잘 몰라요. 남들이 얘기해 주지 않은 사람 잘 모르는데 아 나는 분명히 100점짜리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한 89점 되는 거니까 한 11점을 이렇게 채워야 겠다. 저는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혹시 박 대표님은 이런 경우 좀 많이 보셨습니까? 최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그 롯데그룹이 아마 처음 시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제도가 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업 내에서도 이 면접관 교육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 평가가 좀 더 객관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고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 입장에서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이제 면접 결과를 피드백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이미지 어떤 쇄신 차원에서라도 좀 투자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또 좀 걱정이 되는 게 요즘에 또 SNS나 인터넷 사이트를 공유하면서요. 일부 회사들의 채용 갑질 물론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의뢰 복수가 시작되면서 또 기업의 심한 또 이미지 타격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어찌 보면은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 내가 또 다음에 들어갈 회사일지도 모르는데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박 대표님 실제로 구직자들의 폭로로 기업 이미지 타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학생들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나 취준생들이 많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들이 있어요. 이제 뭐 대표적인 카페들이 뭐 스펙업이나 뭐 독시사 이런 카페들이 있는데 이런 카페들에서 이제 학생들이 면접을 갔다 오면 먼저 후기를 남깁니다. 먼저 후기를 남기는데 좀 약간 이제 뭐 그 좀 기분이 안 좋거나 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던 회사들 같은 경우를 막 욕도 해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거기 호응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업 이미지가 당연히 조금 안 좋아지는 경우도 좀 요즘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그 작년에 여러분들 좀 잘 아시겠지만 한참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소셜 커머스 회사 중에 위메프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작년 연말에 영업직으로 소속사원 형태로 한 10여 명 정도 채용을 했는데 수습 기간에 정규직 같이 일을 다 시켰지만 수습 기간이 끝나고는 다 해고를 시켜버렸어요. 그 때문에 이제 뭐 채용 갑질이다 해가지고 엄청난 여론에 이제 문매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불매 운동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위메프가 상당히 경영적으로도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네네네. 소셜 커머스 업체 중에서도 지금 빅3 업체 중에서도 이제 거의 3위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도 좀 기업 경영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요즘 지원자를 배려하는 가슴 훈훈해지는 회사들도 참 많습니다.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요, 면접자들의 대기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세심한 시간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괜찮네요. 네. 예전에는 이 면접 순서에 상관없이 일정 시간에 딱 전원을 모이게 한 다음에 바로 시간
시간이 되면은 이제 시간 순서대로 들어가는 형식이었는데 어떤 사람으로는 몇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부터는요, 이 면접 순서에 맞게 시간을 미리 공지를 합니다. 아, 잘하신 겁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보내요. 이런 기억이 많이 자꾸 생겨야 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요, 이제 면접자들이 한 30분가량만 기다리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현대차 그룹은요, 6개월 내에 어느 그룹사의 인적성 검사를 응시를 하더라도 각 그룹사별로 그 결과를 재해석해서 채용을 할 때 전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자들이 짧은 기간 안에 이 동일한 시험을 여러 번 응시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걸 실시한 것 같은데요. 또 두산그룹은요, 면접관들의 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요, 2박 3일간 교육을 하는 면접관 인증 제도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채용 시장에 정말 맑음처럼 기분 좋아지는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맑음. 네, 우리 여러분의 취업 기사인데 정말 맑은 일, 좋은 일, 취업의 일만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면접관들도 이런 그 교육 받아야 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신입생을 감봉시킨 회사 4위부터 3위까지 알아본대요. 자, 명예 1위입니다. 짜자자자잔. 네. 네, 어떤 회사일까요? 면접비와 감사편지, 이노션 월드와이드.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의 국내 2위 광고업체로요. 신입생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면접비를 줍니다. 게다가 감사편지를 준단 말이에요. 야, 이거 대박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노션 월드와이드에서 이 면접을 마친 한 지원자가 인터넷 취업 커뮤니티에 면접비 봉투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바로 제가 준비한 이 사진입니다. 네. 네,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면접 보느라 많이 긴장되셨죠? 오늘 보여주신 열정과 의지로 도전한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많지 않은 면접비지만 친구들과 소주 한 잔, 시원한 맥주 한 잔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다, 좋아, 좋아. 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편지인데요. 5만 원 면접비와 함께 이렇게 면접 감사 편지를 동봉한다고 하니까 와, 정말 감동이죠. 네, 2009년부터 지원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자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돈의 액수 여부를 떠나서 정말 진정성 있는 배려가 참 기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이런 기업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붙어야 기분이 좋겠지만 그게 최고죠. 네. 즉 면접을 보고 원래 집 가는 발걸음이 무겁기 마련인데 이노션 월드와이드에서 면접을 보고 집 가는 길은 진짜 가벼운 발걸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으면 좀 감성적이기 때문에 네. 이런 회사가 있다면은 그냥 다른 회사 안 보고 저는 맞아요. 이 회사만 네, 계속 해갖고 네. 볼 것 같아요. 그럼 언젠가 되고 또 그래도 5만 원씩 받으니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회사가 좋아요. 네. 저는 이제 면접을 보면 면접비를 꼭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근데 면접을 보면 면접비를 안 주는 회사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구직자들, 면접자들 입장에서는 뭐 지방이면은 사실 이제 뭐 가는데 교통비, 식비, 뭐 어떨 때는 이제 숙박비까지, 뭐 또 복장,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데 면접비까지 안 준다 그러면 너무 좀 야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국회에서 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면접을 보면 면접비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그러니까 법안이 제출됐답니다. 네. 그래서 좀 잘 통과가 돼서 구직자들이 면접 볼 때 최소 면접비 정도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취업포털 온라인 사람인에서요. 올해 신입 채용 기업 1,66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요. 올해 상반기 신입 채용을 진행한 기업 10곳 중 3곳만 면접비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요. 대기업이 평균 3만 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중견기업은 2만 8천원, 중소기업은 2만 5천원 선이라고 하는데요. 대신에 빵을 주거나 회사 기념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야, 이거 무슨 저기 그 헌혈하는 것도 아니고 기념품을 근데 실제로 기업도 좀 어렵나요? 어떻습니까? 아, 실제로 이제 뭐 기념품이라도 주면은 다행인 것 같아요. 아, 다행이에요? 그렇죠? 아예 아무것도 안 주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저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면접비는 사실 구직자들이 면접 한번 가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제 기업에서 그런 걸 충분히 좀 고려하셔가지고 면접비를 반드시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면접을 부르는 것은 이제 면접비를 줌으로써 그 회사 입장에서도 좀 더 신중해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뭐 아무나 이제 막 부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좀 불러가지고 좀 면접에 있어가지고도 기업 이미지가 좀 좋고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부는 이걸 쭉 보시고
어느 기업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우리 먼저 수현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아무래도 1위인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면접비랑 감사 편지를 받으면은 뭐 없던 애사심까지 막 생겨가지고 네. 더욱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할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저랑 생각이 같다니까 최선을 다할 것 같은데 혹시 정현 씨는 어떤 생각이? 저는 좀 욕심이 부려서 1위, 2위 두 개를 합친 형태예요. 면접 보고 나서 면접비랑 감사 편지도 받고 그리고 합불 상관없이 면접 점수가 어땠는지 알려주면은 붙어도 좋고 떨어져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이왕이면은 요걸 좀 다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현 씨는 어때요? 네, 저는 아무래도 제가 직접 다녀온 위드 이노베이션이 가장 네,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가서 그 모의 면접을 실제로 찾아가는 면접을 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확실히 좀 마음도 편하게 잘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위드 이노베이션. 이게 회사가 그 구직자를 배려하고 있다는 게 좀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통비 안 들잖아요. 식비 안 들고 찾아와 주니까. 커피값 대신 내주겠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요. 정말 몇 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왕이면 우리 면접자들 소중한 다음에 자기 회사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시고요. 1번부터 2, 3위를 잘 해준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취준생과 대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힐링 강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하반신 마비 장애를 극복하고요. 휠체어 테니스 전 국가대표 선수로 성악가로 스타 강사로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우리 황영택 성악가님의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치어 힐링 강연 힘내는 청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휠체어 성악가 황영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계절이 이제 결실의 계절이죠. 여러분들 1년 동안 심었던 그 씨앗이 이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또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의 강연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오늘 제목은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스토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7년생이고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 1위에서 63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아버지 한 분의 엄마가 다섯이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 중에 다섯 번째 어머님 아래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두 살 때 그 엄마와 아버지의 어떤 그런 갈등 속에서 이제 두 살 때 홀딱 벗긴 채로 아버지 긴 코트에 제가 아버지 집으로 45km가 떨어진 그곳에 제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를 떨어져서 가서 지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기까지 자라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탔습니다. 버림당한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모든 상황을 이해해주고 함께 있어줬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친구고 술이고 기타였습니다. 유일하게 나의 친구가 되어줬던 것이죠. 나의 외로움을 달래줬던 그런 친구들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사람을 좋아했고 항상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저는 외롭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또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있어서 그렇게 잘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장을 하면서 저는 공고를 들어가게 됐고 공고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때 운이 좋게도 포스코라는 대기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 보니까 총무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다 대졸 졸업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라고 거기 대기업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로 뭐 허들의 일밖에 없는 거예요. 청소하는 일, 뭐 휴지 줍고 심부름 하는 일. 자존심도 상하고 뭐 그곳에서 빨리 이렇게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나도 공부를 좀 해서 그들과 함께 대조 졸업사로서 당당하게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거든요. 그렇게 늘 위축되고 자존심 상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또 다른 어떤 만남과 기회가 주어졌죠. 그때 이복 형님이, 형님께서 건설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건설업을 86년도, 88년도 그때 무슨 대회가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88올림픽. 네, 올림픽이랑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뭐 건설이 호황기를 누릴 때입니다. 뭐 돈을 뭐 갈구리를 끌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저한테 근면을 하더라고요. 그 힘든 자리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말고 CEO가 되고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그 건설업을 해서 그런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포스코를 그만두고 건설업을 시작을 하게 됐죠. 건설업을 시작을 하면서 형님 회사니까 편하게, 그 다음에 또 편하게 돈 벌고 편하게 일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를 그 첫 출근을 하자마자 봉고차를 태우더라고요. 봉고차 느낌 안 좋은 거 아시죠? 봉고차를 타고 그때 어디를 갔냐면 건설 현장부터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 일부터 편하게 일을 할 줄 알았는데 혹대로 갔다가 혹을 100개 붙인 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밑바닥에서부터 또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CEO로 성장하고 그 CEO로서 일을 찾기 위해서는 밑바닥부터 모든 일을 멀티로 배워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저는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크레인 중기면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크레인 기사도 됐고 크레인을 조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한 대로, 차 한 대로 4천만 원을 벌은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따지면 한 3억 정도? 그러니까 큰 돈이죠. 그렇게 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장비 이동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기쁘고 행복해지더라고. 내가 CEO가 되고 앞으로 계속 미래가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3년이 지난 그때 제 이제 거래처에 가서 계약을 하러 갔어요. 계약을 하러 갔는데 저 끝자락에 한 여인이 서 갖고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서 있으면 눈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키 167에 훤칠한 키에 몸매가 보니까 O 사이즈에 S 라인. 그 생머리, 긴 생머리의 그 여인을 보면서 저는 심장이 뛰죠. 그 미모에 저는 매력을 느꼈고 우리는 함께 지내게 된 지 5개월이 됐습니다. 1992년 10월 21일이었어요. 저는 그때 현장에서 크레인을 조종하고 있었거든요. 크레인으로 드릴 같은 걸로 땅을 파서 땅에 시공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때 파일을 밑에서 묶어주면은 쫙 당겨서 땅에 시공하는 과정인데 그 파일이 길이가 10m에 둘레가 70파에다가 무게가 한 1톤 정도가 됐어요. 그거를 쫙 당겨서 땅에 시공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만 70도 각도에서 와이어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데도 갈 수 있는데 제가 조종하고 있던 운전석으로 날아왔고 그 운전석을 큰 갱음과 함께 걷어치면서 저는 피한다고 허리와 머리를 숙이면서 그 파일을 맞는 순간에 에어벨트에 있는 부분이 작두로 잘린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때 대수술을 받으면서까지 10일 동안 깨어나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10일이 지난 그때 다행히 깨어났어요. 깨어나는 그 순간에 보니까 제 아내가 침상 끝에서 두 손을 모으고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발 사람만 있게 해달라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그 정성에 제가 깨어났고 그때 그 사고로 제가 하반신 마비 장애로 배꼽 이하로 감각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뭐 대소변을 이렇게 제 스스로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장애를 입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두운 긴 터널에 입구에 선 듯 했습니다. 저희 아내랑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근데 사람은 참 죽으란 법은 없는가 봐요. 저희 아내가 점심을 먹고 뭔가 체한 것 같다면서 자꾸 이렇게 헛구역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도 따주고 등도 두들겨 주는데 체기가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은 병원이니까 가보라고 했는데 웬일입니까? 네. 그때 눈치채셨나요? 네. 네. 그때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제가 입원하고 다친 지 그때 4주가 됐는데 임신 5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고 일주일 전에 임신이 돼 있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저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릴 것 같더라고요.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그 아기가 저에게는 희망이 된 거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됐죠. 그러면서 10달 동안 아기는 태어났고 우리가 못 키우니까 장모님한테 보내게 됐고 우리는 18개월이 됐을 때 의사 선생님이 진단 결과가 떨어졌습니다. 항영택 씨는 더 이상 치료할 수도 없다. 치료할 약도 없고 고칠 수도 없다. 척추 마비로 11번, 12번 손상으로 그러니까 배꼽 이하로 감각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된다. 그 소리를 절망적인 소리를 듣고 저는 퇴원을 할 수밖에 없었죠. 퇴원을 해서 환경이 좀 바뀌면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통증에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처음부터 장애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3살짜리, 4살짜리 애들이 지나가면서 저기 장애인 간다고 막 소리를 지는 거야. 모르는 소리고 그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알면서도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귀를 틀어막고 오는 거야. 살아있는 그 순간이 너무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술이 좋아서가 아니고 술로 나를 마비시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 그렇게 6개월 동안 방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누구일까? 그렇게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6개월이 지난 그때 다행 술을 먹고 그날에 집에 들어왔어요. 자고 나서 술을 먹고 자고 일어난 그 순간에 보니까 돌이 지난 팔뚝만한 놈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들로. 그러면서 아들이 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내 아빠 아니냐고. 저희 아내가 옆에 자고 있는데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방황하느냐고. 당신 내 남편 아니냐. 그때 비로소 제가 장애인이기 전에 아빠고 남편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내가 죽어버리면 이놈은 애비 없는 자식으로 남편 없는 갑으로 또 힘든 삶을 살겠구나. 내가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고 그때 살기 위해서 재활을 꿈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재활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재활도 있지만 정신적인 재활과 그다음에 육체적인 재활, 그다음에 직업적인 재활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재활의 그 사전적 의미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빠로서 남편을 살기 위해서 그때 휠체어 테니스를 했고 휠체어 테니스를 통해서 3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선배들은 그렇게 잘하는데 저는 국가대표를 꿈꿨지만 국가대표 근처도 못 가든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뭐 심지어 뭐 휠체어를 빨리 빠르려고 휠체어 뒤에다가 자동차용 타이어를 묶고 1.2km짜리를 10바퀴를 돌기도 했지만 또 45도 경사로를 100번씩 왔다 갔다 했지만 아무런 차도 없더라고. 웨이트도 하고 수영도 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했지만 차도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포기를 하려고 했었죠. 나는 그냥 아마추어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국가대표 감독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고 그러니까 도움을 받게 된 거죠. 참 혼자 이 세상에는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없는 돈을 모아서 제대로 된 시스템과 과학적인 운동 시스템을 배우러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일본에서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운동을 통해서 저는 재활을 하게 됐고 가족 때문에 그 운동을 통해서 저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절망이 놓이고 보니까 저에게는 가족이 힘이었고 정말 가족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가 됐습니다. 절망이 놓이게 되면은 누군가가 이 두려움이 생기죠. 포기하고 싶고 과연 그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그 두려움이 생기는데 두려움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장벽이죠. 단단한 장벽이죠.
그 장벽을 깰 수 있는 것은 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그 장벽을 깨어나가는 거죠. 두려움을 없애는 거죠. 그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또 저 젊은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다라고 그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이 큰 것에서부터 이렇게 찾기를 원해요. 뭔가 이렇게 뭔가 환타지처럼 확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희망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 온 것 같아요. 저는 가족이라는 그것이 제게는 희망이었거든요. 저를 지켜주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됐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가까운 곳에서 희망을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일어나지 못했던 그 좌절감 속에서 가족이란 작은 희망을 품고 저는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 가족이 저의 삶의 원동력이었고 살아가는 힘이 됐던 거죠. 여러분 지금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결코 희망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고 찾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들 내 자신을 주위를 돌아본다면은 여러분들이 곧 그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 희망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큰 힘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치고 힘든 세대를 사는 우리 지금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은 그 절망 가운데 작은 희망을 품고 여러분이 행복이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황영택 휠체어 스타 강사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강연도 기대를 하고요. 저희는요, 취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우리 정현 씨, 우리 수현 씨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면접을 보고 나면은 합격자도 있고 불합격자도 있는 게 당연지사인데, 그쵸? 근데 불합격자들한테도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회사가 있다니까 역시 아직까지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빨리 입사를 해서 면접자들한테 감동을 주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아, 제가 요즘에 강연 가서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김수현님 꼭 올해 안에 내년 초 안에 취업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실 겁니다. 네.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님 정리해 주시죠. 네. 요즘 이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갈수록 이제 심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신기술, 바이오 인공지능 기술들이 고도화될수록 점점 이제 그 소수의 엘리트나 이 자본가들에 의해 가지고 이 불평등이 더 커질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가 베푸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미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베푸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저는요, 아까 소개된 영상에서 정말 지하철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취준생의 넥타이를 이렇게 메워줬던 모습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 안에요, 정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게 또 우리 사람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 오늘도 또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했는데 혹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알찬 정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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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